안녕, 허수아비야. 나랑 닮게 해줘, 응? 해줘. 알았어, 알았다고. 쿠앙, 다락방에서 허수아비 모자 좀 갖다 줄래? 어, 알았어. 어, 어, 어. 야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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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, 찾았어. 어. 이거 이거 허수아비. 어? 허수아비. 허수아비가 뭐 만들고 있잖아. 안 볼 땐 움직인데. 허수아비가 왜 움직여? 움직여. 말도 해. 동화책이니까 그렇지. 얼른 허수아비나 만들자. 쿠앙 멋지지? 실망하는 쿠앙을 보고 프랭키가 신경이 쓰이나 봐요. 이리 와. 다 됐다. 참새들도 못 오겠지. 또 도시락. 그래. 아니, 깜빡 잊고 도시락을 두고 왔나 봐요. 집에 두고 왔다. 바라솔도 돗자리도. 쿠앙, 퐁, 같이 가자. 다녀올게. 아이고. 나랑 꽤 닮았군. 그래, 그거야. 프랭키와 친구들. 프랭키, 우리 왔어. 어? 어디 갔지? 프랭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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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대체 어딜 간 거야? 안녕, 얘들아! 너 지금 뭐하냐? 진짜, 진짜 허수아비야? 그럼, 나 말하고 움직이는 프랭키! 프랭키? 가 아니라 허수아비란다! 그거 봐! 내 말 맞잖아! 먹자! 먹어! 이렇게? 메밀물! 이렇게 덥나? 시원한 메밀먹이 최고지! 잘 먹겠습니다! 뭐야! 허수아비는 이런 거 못 마지! 우와! 얘는 달라, 그치? 그렇지? 우와, 엄청 시원해. 메밀먹 처음 먹어봤지? 어? 아니, 전에. 처음이지. 하트 못 말려. 자, 우왕, 넌 안 먹어? 쿠앙은 허수아비가 너무 반가웠는지 자기 메밀묵까지 프랭키에게 모두 줬어요. 거봐, 허수아비는 웃음. 됐다. 어디가 쿠앙? 집에. 쿠앙, 저녁 먹으러 가자. 쿠앙, 거짓말쟁이. 난 쿠앙이 허수아비 친구 보고 싶다고 했어. 그러니까 나도 됐어. 흥.
프랭키 바보. 하지 마. 하지 말라니까. 아이씨, 이거. 어. 와, 진짜 허수아비가 나타났어요. 허수아비, 진짜. 우리 나갈까? 오늘 왜 그렇게 짜증이 났어? 친구가 자꾸 놀렸어. 프랭키는 쿠앙을 놀리려는 게 아니라 기쁘게 해주려고 그러는 것 같던데? 뭐? 또한테 핀잔까지 들으면서 이 더운 날 분장까지 하고. 잘 안 됐지만 말이야. 쿠앙이 날 믿어줘서 내가 쿠앙 앞에 나타날 수 있었듯이 쿠앙이 친구들을 계속 믿어준다면 언제나 기쁘게 해줄 거야. 아 근데 표정이 왜 그래? 오글거렸어. 아 그럼 얼른 내려가 봐. 갈 거야? 응, 또 올게. 진짜지? 그럼 난 항상 쿠앙 마음속에 있으니까 곁에 있는 친구들을 아끼고 사랑해줘야 해. 알았지? 알았어. 그럼 안녕. 안녕. 수아비 안녕. 우와, 우와. 누가 고구마 먹으래? 또 안 먹을 거지? 아니. 자, 대왕 고구마는 쿠앙 거. 프랭키는 대왕 고구마가 쿠앙에게 가는 것이 부러웠어요. 오늘은 프랭키 거. 소중한 친구니까. 다들 미안, 프랭키. 나도 미안해. 항상 행복을 주는 소중한 사람은 곁에 있다는 거 여러분들도 아셨죠?